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두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함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 받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싫어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 저도 제 스스로 보면 물론 저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먼저고 가장 당연하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저는 뭐 성도님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느냐? 아니요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지역의 성도님들을 뵈면 또 교회 성도님들 뵈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그런 저를 인정해 주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감사하게 듣게 되고 또 기분도 좋고요. 많은 말들을 하십니다. 이 자리 에다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 을 하시는데 다 하나 다 기분 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뭐 주일 예배 사회를 볼 때가 있잖아요. 보고 내려올 때면 한번은 마음이 이렇게 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 내려와서 이제 앞에서 있으면 저를 이제 어려서부터 아시는 한 권사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저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어느 때는, 잘했다. <laughs>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오늘 좀 긴장한 것 같으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말들이 뭐냐? 저를 알아주시는 거잖아요. 저를 알아주시고, 제 마음을 인정해주시고, 그러니 감사하고, 저는 비록 내려와서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 감사하고, 또, 다음엔 또 이제 더 기도하면서 해야지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인정해 주신 말들을 들을 때뭐 당연하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참 쑥스럽기도 하고요,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에 더 내가 더 말씀과 기도로 정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즉 그런 인정과 칭찬이 내가 건강한 자아실현을 해 나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그러한 욕구로 그리고 그거 그 욕구에 대한 충족으로 너의 마음에 그것으로 밥을 주고 그것으로 연료를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사람 앞에 서서 인정받는 것으로 너의 삶의 동력을 삼고 또그 욕구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자꾸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게 돼서 너의 신앙 생활과 그 신앙의 성장에 방해되는 것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이 속삭일 수 있는 틈, 이 틈을 주지 말고 사단이 달라붙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 저의 동력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늘을 지나보면 저는 나름대로 결산을 하잖아요. 그럼 결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때가 많았는지 부끄럽지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할 때가 있었는지 점검하게 되어지고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사람 앞에 서고자 할때 보면 제 영적인 상태들이 전혀 건강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야 내가 건강하고 내가 온전하게 설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또 공동체가 살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 하니라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때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됩니다. 개인에게 그리고 만남 속에서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과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나의 모든 사역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참된 복음을 누리는 오직의 영적 상태를 내가 갖추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예언의 모든 성들께서는 모두가 날마다 어디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오직의 망대를 세워 나와 현장에서 삼문동의 추역으로 다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럼, 왜? 왜요? 왜? 저는 자꾸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 앞에 서면 되고, 왜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됩니까? 저는 오늘 수입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자신감이구나라고. 하나님의 자신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어, 우리가 종종 제가 찾아보니까 드라마의 대사나 어느 노래, 가사에도 많이 쓰는 말이더라고요. 어, 보통 여러분 연애할 때, 연애했을 때, 또 예전에 연애 한창 할때 상대방에게 흔히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난 너만 있으면 돼. 난 너만 있으면 돼. 라고. 어,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대 전무하는 거라 연예인 얘기하면 전혀 못 알아듣는데, 이렇게 세포들을 좀 깨우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어 저는 몇번 해본 것 같습니다. 저 돌, 돌켜보니까, 이렇게 뭐, 선물 못 필요해? 하면 얘기하잖아요. 어 너만 있으면 된다. 근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죠.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 굳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넌 나만 있으면 된다고. 너는 나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자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자신이 있고요.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실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것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최적으로 공급하실 은혜 주실 자신이 있는 하나님인 거죠. 그렇게 자신있게 내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와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 뭡니까? 너는 내 앞에 서기만 하면 된다. 너는 내 앞에서 인정받기만 하면 된다. 너는 나와 함께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대주지의 신 하나님. 창조주여,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자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 믿지 말고요. 어쩔 땐내 생각, 내 마음도 믿지 말고요. 다른 사람, 다른 것, 다른 배경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어 우리의 모든 현장에 증인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신다.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매미아마 부르지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 햇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3장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땅에서 건져내기 위해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자신감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가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알았으며,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데리고 가겠노라. 즉,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죠. 괜찮다 내가 할게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십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한지 벌써 4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말은 나도 노예, 나의 조상도 노예, 나의 자녀도 노예라는 거죠. 이 노예라는 말은 뭡니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노예이고요. 아무리 배경이 있다 해도 노예이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노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노예된 상태가 뭐냐? 지금 모든 인간들의 실존이라는 거죠. 어떻게 삽니까? 그저 열심히 살면 된다고 해서 열심히만 살아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서 근로시간 가장 길잖아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알고 보니, 무엇인가에 내가 매어있고 무엇인가에 묶여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노예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존재하는 거죠. 내게 아닙니다. 뭔가 많이 배우면 될줄 알았습니다. 뭔가 많이 모으고 많이 쌓고 많이 가지면 될줄 알았는데 어느새 바라봐 뒤를 돌아보니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다 빼앗겨 버린 거죠. 왜냐? 노예에게는 소유권이란 게 없습니다. 내게 없어요. 다 누구 거? 내 주인 거지. 그러니 뭔가 방법을 써서 자, 벗어나 보자. 탈출해 보자. 자, 이런 삶 지긋지긋하니 바꿔 보자. 해도 안 됩니다. 왜냐? 주인보다 능력있고 똑똑하면 제거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국1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니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일을 엄하게 시키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더 괴롭게 만들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났는데, 더 많은데, 더 능력있고 이더 똑똑한데, 더 고대지고 더 힘들어지니 다른 생각할 틈이 없고 계속 오고 또 오는 그 문제의 사건에 지쳐서 하나님 바라볼 생각도 없고요. 그저 뭐 합니까? 오늘만, 오늘만, 오늘만 살아내고 오늘만 견뎌내고 오늘만 진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단합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저희 아내도 넓게 보면 이 복지라고 하는 현장에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 저희 지역에 또 이제 관장님도 계시고요. 이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가끔 저희 아내가 만난 그 현장의 이제 대상자들이죠, 아이들이죠. 이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것이 뭐냐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안타깝다. 왜냐 많은 도움도 주고요, 많은 혜택도 주고요, 여러 가지 행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적인 부분도 다 공급해 줍니다. 주거 환경 계속 개선해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담도 진행해 주기도 하고요. 오늘 들어보니까 이 아이, 저희 아내가 맡은 아이들이 LG 아트센터 가가지고 뮤지컬을 봤대요. 저도 한 번도 못 가본 LG 아트센터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는데. 근데 갔대. 가서 공연도 보고. 야, 이제 또 야구장도 간다네. 나도 야구 좋아하는데. 뭐 응, 나보다 더난 거, 나보다 문화적 혜택은 훨씬 더 많이 누려요. 말 그대로 많은 예산 배정해 가지고요. 도와주는데 뭐 하냐? 안 바뀌는 거죠. 안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개선해 줬던 환경은 다시 예전으로 또 돌아가고요. 뭔가 솔루션을 제공해 줬는데 다시 전처럼 돌아가고요.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있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저와 저희 아내가 나누다가 저도 인간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또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안 바뀌는 거냐? 왜? 왜그 사람들은 자활이 안 되냐? 라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어서 그런 거야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다라는 거죠. 뭐냐? 겉모습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근원이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앞에 서 있는 제가 오늘처럼 아무리 옷도 깔끔하게 입고요. 뭐 스타일도 나름 잘 갖춘다 하고 또뭐 화장도 하고 오늘 향수는 안 뿌렸는데 뭐 향수도 뿌린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그런 제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씻지도 않고 머리 감지도 않고 그냥 이제 치장만 하는 거죠. 몸에 계속 안 좋은 것만 먹는 겁니다. 지저분하고 안 좋은 것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멋지게 아름답게 꾸미고 갖고도 드러납니다.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제 근원이 병들어 있어서 그래요. 제 속이, 제 상태가, 제 모습이, 제안에가 병들었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처럼 근원인 물을 잃어버린 물고기는 썩어 가게 되어져 있고요. 근원인 땅을 떠난 나무는 말라가고 시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처럼 영적 존재인 인간은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순간 묶여질 수밖에 없고 매어질 수밖에 없고 고되고 힘들어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죄에 묶여 살고 매어 살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니 사탄이 가져다 주는 그 짐들이 내게 너무 고되고 내게 너무 수고로운 겁니다. 누가? 우리가 바로 이런 상태 속에 다 있었다라는 거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그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였기 때문에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죄를 이기지 못해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아시고,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 괜찮다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신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확증하시고,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아픔을 분명히 보셨다고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들으셨고, 우리의 모든 상태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괜찮다.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라고.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고, 다시 살아가셔서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오래된 문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 그리고 나의 무능과 질병과 가난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재앙과 운명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이제 우리를 영원히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하시겠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괜찮습니까? 먼저 우리의 모든 과거를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죠. 끝났다는 게 말이 뭡니까? 사라졌습니까? 뭐 좋은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저의 과거가 좋은 과거들로 뭐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남아 있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그 과거의 상처가, 그 과거의 아픔이, 그 과거의 그 문제가 지금 나에게 상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설령 그 과거의 문제와 체질이 다시 내 앞에 와서 선다 하더라도 더 이상 나를 메어놓을 수 없고, 나를 억누를 수 없고, 다시 나를 그 과거의 나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앱베서 2장 1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살아났다라는 말은 더 이상 그 죄와 그 허물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더 이상 문제 되지 않고 더 이상 나에게 저주될 수 없음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체질이 그렇습니까? 배경이 그렇습니까? 선포하세요. 그 체질이, 그 배경이, 그 상태가 지금 나를 어찌할 수 없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음을. 왜냐?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나는 안 괜찮고 같은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시고 발판 삼으셔서 너의 모든 과거가 너와 상관이 없고 나는 괜찮다라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도 그래 그리 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그 가는 여정의 길도 준비해 놓고, 보장해 놓고, 우리를 자녀라, 제자라, 파수꾼이라, 전도자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우리의 미래는 정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마음껏 누리고요. 그렇게 복음 누리다가 주신 증거를 시대와 현장과 후대에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미래밖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건 외엔 없습니다. 제가 종종 저희 지역에 말씀드리는데 저는 저의 종말 끝을 말씀 안에서 확증해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주인의 칭찬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듣는 날을 저는 기대합니다 주님 옆에 설 그때 저에게 오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아 이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영원히 그 칭찬받을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 그날을 저는 확증해놨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끝이 정해져 있는 여정이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말씀 따라, 기도 속에서 응답 따라 그 과정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러면 흔들릴 이유도 없고 속을 이유도 없는 거죠. 과정 속에 있는데요. 목사님, 지난주도 말씀하시잖아요. victory before fight라고. 이겨놓고 싸운다라고. 미리 미래가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주인공이죠. 그러면 이제 남은 과거도 미래도 괜찮다면, 남은 오늘 속에서 하나님은 그 오늘마저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디를 가도 괜찮고 어떤 일을 닥쳐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 내가 있는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내가 있는 그곳에 지금 그리스의 구원이 역사하며 내가 있는 그곳에 지금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의 능력이 함께하십니다 그곳에 하늘에 함께하시는 나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이 이삼천 나라 살리는 빛이 되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현장 속에 원래의 모습을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에덴의 축복을 내게 부어 주시고 그 안에서 나와 현장과 교회의 전무후만 응답을 가지고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교회와 현장과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니 오늘 괜찮다는 거죠. 그 주역으로 오늘도 서게 하실 것이니 괜찮다는 겁니다. 나의 과거도, 나의 미래도, 나의 오늘도 괜찮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괜찮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끝난 게 아닙니다. 구원의 여정이 있고요. 그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 마지막에 완성될 그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는 칭의, 성화, 영화라고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면 되고요.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 구원하고 계심에 감사하면 되고요. 앞으로 완성될 구원의 축복을 기대하며 감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일 감사 속에서 고구 안해주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하신다. 우리를 우리의 그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만남과 가정과 현장과 그 지역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 것처럼 우리를 이제 우리의 현장으로 보내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모세가 질문하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그 애굽의 파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겠노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감히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라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가능하다 하시고 그 가능하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를 내가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끝났고 괜찮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나의 생각도, 오늘 나의 마음도, 오늘 나의 문제도, 오늘 나의 갈등도, 오늘 나의 모든 것도 싹 가지고 주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앞에 내려놓고 나의 과거도 미래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맡겨 놓고 모든 것에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통과시키시는 거죠. 왜 문제 보면 안 괜찮습니까? 왜못 넘어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못 넘어서는 문제를 보면 뭐가 발견되냐? 아,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면서 그걸로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는, 그 사람은, 그 갈등은. 저에게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것만큼은 아니야. 그건 그래도 안 돼. 이렇게. 그 자꾸 못 넘어서니까 마음이 안 괜찮고 답답해지고 화나고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러는 거죠. 흔들리게 되고. 그런데 진짜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내게 주신 구원에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고 그리스도로 오직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면 그 어떤 상황도 상관이 없고 그 무엇과도 상관이 없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하십니다. 그 이유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질그릇과도 같은 내 상태 속에 있다면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질그릇에 집중할 이유가 없어요. 보배를 바라보면 됩니다. 내 순간 내 안에 보배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나의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고백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고백해야 되는구나 할 때까지 고백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그만큼 깊이 누리라는 거죠. 진짜로 깊, 깊이 누리고, 진짜로 누리라는 거죠. 어떻게 누리라는 겁니까? 제가 전에 한 산업인의 포럼을 듣는데, 이런 포럼을 저한테 해 주시더라고요. 이 산업인이 자기 거래처가 있고, 바이어들이 있어서, 그 거래처와 바이어들에게 이 제품의 샘플을 발송하는 겁니다. 근데 전에는 그냥, 그냥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냥, 그냥 발송. 우편으로.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 어떻게 하냐? 느 발송을 하면서 그 전에 기도를 그 발송물에 담는다고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을 그 봉투에 담고 발송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상부상 보좌 축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그 축복을 전달하고 그 현장과 그 거래처와 그바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 내가 그 기도를 한다고 해서 뭔가 영업이 이루어지거나 매출이 발생하고 증대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그걸 바라고 그게 되어지면, 그거 뭐다? 신비주의다. 그러니까 영업이 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고, 매출이 오르고 안 오르고 상관없이, 지금 내가 나 자신이 그일 속에서 그 작은 일에까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는 그 상태. 그 자체가 자기에게 은혜이고 응답입니다라고 포럼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내가 누리는 그 상태가 되면 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랩런트에 대한 기도 제목을 그 부모님께 받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 부모님과 랩런트와 소통한 적이 있었는데 이 랩런트가 누구냐? 야구선수인 거예요. 그리고 투수더라고요. 근데 올해 또이 친구 드래프트가 열리기 때문에 이 드래프트에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한 해잖아요. 근데 최근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황금 사자기라는 전국 규모 대회가 열렸고 이 아이가 있는 고등학교가 참가를 하게 됐으니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사를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팀의 1차전 상대 팀이 누구냐? 굉장한 강팀인 거예요. 고등학생들이니까 10개 구단의 프로, 10개의 프로 구단들의 스카우터들이 다 나옵니다. 그 스카우터들의 중에, 10개 중에 7명의 스카우터가 우승 후보이자 최강팀으로 꼽은 팀이 그 팀이더라고요. 강팀인 거죠. 투수력도 좋고, 타자도 좋고. 그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1차전이 있었는데 이 래넌트에게 기도했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 보냈냐? 아, 누구누구야. 한 타자 한 타자를 상대하고 너가공 하나 하나 한구한구 1구 1구를 던질 때마다 기도를 그 안에 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공을 던져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하나님 체험하게 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이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집사님한테서. 결과를 들었는데 3대2로 역전해서 이겼다더라. 저는 사, 사실 그때부터 말씀드렸는데 그 어머니께 기대는 안 했습니다. 강팀인데, 우승후보인데 그리고 이 학교가 되게 이제 뭐 그만큼 팀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걸, 어떤 시나리오를 저 속에 그렸냐. 졌지만 잘 싸웠다. 이름은 듣는 잘 던졌다더라. 주목 받았다. 그런데 이 레몬트가 이제 선발이 아니었는데 선발로 나가게 됐고 7 이닝을 던져서 2실점. 그러니까 상대 차선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상대 팀은 우승 후보였는데 분위기가 완전 가라앉고 이 학교가 주목받게 되고 이 레몬트가 주목받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집사님이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서 저한테 이제 나눠 주시는 건데 저도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어, 팀 사역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라 말했냐, 집사님그렘넌트가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이긴 것이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그 상황, 그 어려움, 그 시합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그 상태를 누리고 있었다면 그게 바로 응답이고 이 대회를 통해 이 아이에게 그게 나무면 됩니다라고. 16강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떨어졌어요. 동일하게 또 말씀을 드렸죠. 그게 나무면 됐다, 된다라고. 그러니까 보면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면 됩니다. 내가 누린 그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어지고 내가 그 오직을 누리는 영적 상태로 있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오직의 상태가 되면 나에게 어떤 것도 괜찮고 상관이 없고 시험들도 없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 말하냐?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망대를 세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오직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걸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현장을 살리는 실질적인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영적으로도 그냥 눈으로 보고 생각만 하고 끝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은 실제로 언약을 붙잡고 실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제로 실행하는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교회의 시간표를 따라 강단 말씀의 흐름 따라 그대로 가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그 전도자 여정 속에 오래 주시는 말씀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237 선교 원년으로 우리를 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에게 이번 한해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기도를 담고 인생의 방향에 맞추도록 인도하겠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놓고 237 직자 세웠고요. 지금 모든 직분 계층마다 237 나라 집이 뽑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담고 동참하는 것이 실제로 실행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주위에 보니까 그분들을 뭐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말들을 하세요. 나는 이미 품은 나라가 있어요. 교회에서 정해주는 나라 말고요. 이미 나는 품은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성교사님이내 마음에 담겼던 그 나라가 나에게 담겼던 어떻게 왔다 갔던 모든 나에게 품은 나라 있는데, 근데 교회에서 뽑아주는 나라는 마음에 안 남길 거니 나는 안 뽑겠습니다라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럼 많진 않은데 있어요. 그럼,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제 전사님이 통화하고 저에게 얘기해 주래. 뭐라 했느냐. 그럼 그 마음에 두 나라 담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한 마음에는 교회가 지정해 주는 나라 담고, 한 마음에는 내가 원래 기도하는 나라 담으면 안 됩니까? 그럼 뭐가 어렵고 뭐가 안 되는 거냐고. 두 나라 담으면 되지. 뭐 기도가 쪼개지고 나눠집니까? 기도 두개 쓰면 달아버리고 그렇지 지않 않습니까? 뭐 교회가 너가 붙잡은 그 나라, 너가 인도받은 나라 아니야. 그거 버려. 그리고 이 나라 붙잡아,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가 누가 합니까? 내 마음에 품었다는데 은혜 받으십니까? <laughs> 그러신 분들 많으신가 보네요. 네, 진짜 그렇잖아요. 두 나라 담고 기도하세요. 더블로 주시겠죠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두 나라 담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내 중심하시니 정확하게 인도하실 거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성교 원년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이루어 갈 중요한 키가 뭡니까? 그게 바로 3인 2주를 통한 삶 운동입니다. 이 3칠 성교를 위해 베이스가 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으니 스타트 마니오. 내가 가기 전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로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으니 사천 망대이며. 이 말씀이 은혜가 교회와 현장의 말씀을 통해 이 3칠 나라에 흘러 들어갈 것을 기대하니 이 3칠 치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그세 가지 속에서 내가 실제로 도전해야 될 나의 미션, 나의 목표들을 사실적으로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시간표를 나의 것으로 개인화하라는 거죠. 이걸 놓고 제가 있는 대교구에서 대교구의 날을 맞이해서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시고 그럴싸하면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냐? 바로 111 미션이란 건데, 세 가지 일을 가지고 미션을 세워본 거죠. 첫 번째 일은 뭐냐? 일주일에 한명 이상에게 복음을 제시하자입니다. 물론 이말 들었 했더니,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요. 하루도 아니고, 네, 하루, 말고 일주일. 물론 개인의 전도 스킬을 따라서 하루마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교구 안에.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생각도 못하다가 주일에 오시는 분들도 태반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신앙 양심상 일주일에 한명 이상에게는 복음을 제시하자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나의 스타트만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고 교회에 초청해야 교회에 정착을 시키든 예배화를 시키든 할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명 이상에게. 두 번째 일이 뭐냐? 일주일에 한 군데 이상 말씀 운동 현장을 내가 인도하거나 내가 참석하거나. 쉽게 말해, 다락방을 내가 하든지 받든지. 이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든지 내가 받든지 인도받으면 되겠죠. 그게 뭡니까? 나의 사천망대의 시작이요. 그리고 세 번째 일은 한 나라를 나의 237로 품고 선교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1, 1, 1. 그게 237 치유의 시작인 거겠죠. 물론,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라는 말 아닙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여기서 더 발전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개인에게 접목해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도전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삶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할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의지도 충분하십니다 그럼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속에 성삼이 하나님 임지하시는 기도 누리면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그 보좌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7일국기 3명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고 전해 성경에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느니라고 이 말씀대로 7국기 12장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저주와 재앙이 단번에 넘어갔고요 모든 애굽의 노예 되었던 그 상태가 끝이 났고 애굽의 모든 거짓신과 우상의 신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꺾였습니다 즉 그리스의 피를 바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장에 선포할 때 그제야 끝이 오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땅,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이요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일하시니 우리도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결론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면 됩니다. 말하는 건가요? 그안될것 같은 상태에 아무런 방법도 없어 보이는 그 문제에 도저히 결론 안 내려지는 그 상황에 끝이 옵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고 그 사람 그 환경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원의 사랑 모든 성도들께서는 오늘도 삼 오직의 복음으로 나를 충만히 채우시고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